바쁜 일상, 궁금한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셰프, 왜 미슐랭 3스타 모수는 한국에서 문을 닫았을까?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는 안성재 셰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미슐랭 3스타로도 유명한데 미슐랭 스타가 뭔가요? 보시나요, 피디님은? 흑백요리사? 아, 네, 저도 잘 보고 있죠. 밤에 보면은 밤새도록 보게 된다고 해서 다들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종원과 안성재 두 사람이 심사평을 내놓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백종원이야 모두가 다 알죠. 근데 왜 안성재일까를 놓고 봤을 때 미슐랭 3스타, 이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받은 사람이 안성재밖에 없으니까 안성재한테 이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위원을 소개한 다음에 마뜩치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사실상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슐랭이 뭐냐면은, 미쉐린은 아시죠? 보통 그 하얀색 이 몽글몽글한 캐릭터로 알고 있는 타이어에서 그 미쉐린입니다. 미쉐린의 프랑스어 발음이 미슐랭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미쉐린은 타이어, 미슐랭은 이런 맛집 가이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계보를 보면은요, 일단 이 앙드레 미슐랭이 탄생을 시켰습니다. 1853년 프랑스에 태어나 1931년 사망했는데, 이분이 미쉐린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프랑스 내무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를 여행하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여행 가이드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점점 더 발전을 해서 결국 이 맛집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미슐랭 가이드가 탄생된 거죠. 이게 원래는 무료였거든요. 근데 워낙 호평을 받다 보니까 1922년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후에는 대표적인 식당 지침서로 100년 넘게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슐랭은 등급에 따라 별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별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무리 비싼 음식 줘도 아무리 먹어도 이거 구분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보니까 총 3,400여 개인데, 별 한 개는 2,743개, 2스타는 484개, 그리고 3스타는 139개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전담 요원들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정해서 대여섯 번 정도 1년에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별 1개부터 3개를 부여하는데 기준은 총 5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요리 재료의 수준. 두 번째, 요리법과 풍미에 대한 완벽성. 세 번째, 요리의 개성과 창의성. 네 번째, 가격에 합당한 가치. 다섯 번째,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요식업, 케이터링 업계에서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다 이 미슐랭의 정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의 기준은 뭐냐? 원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정말 요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먹을만한데 이거겠죠. 투스타는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 이게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거리를 감안했을 때 가성비도 안 나오죠. 사람들이 안 갈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만한 식당, 이게 투스타입니다. 그럼 쓰리스타는 뭐냐?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 어떤 여행지를 갈 때 여러분, 뭐 프랑스 파리를 가면 에펠탑을 보러 간다, 루브르 박물관을 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 광장을 간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여행지로 잡아도 좋다 라고 할 만한 식당에는 3스타를 부여한다는 거죠. 안성재 셰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슐랭 3스타가 됐다고 하는데요, 안성재 셰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이 프로그램 보면은 백종원 요리연구가도 계속 대립각을 세웁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셰프는 아니에요. 요리 연구가, 요리 사업에 가깝죠.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해요. 다만 미식 경험,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또 말을 잘하잖아요. 평가자로서 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백종원과도 전혀 밀림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982년생, 올해로 42인데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보면 이력이 특이합니다. 백종원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얘기도 했는데, 이라크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미군 육군 출신으로 메카닉,
원래는 이런 고급 차량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캘리포니아의 요리학교 르 꾸르동 블루를 졸업한 후 베버리 힐즈의 스시 전문점 우라사와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 셰프에 따르면 이 미국 서부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했다면서 돈을 안 받고 일했다. 처음부터 동양인 남성에게 선택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겠죠. 본인은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일을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라사와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나파밸리에 위치한 더 프렌치 런드리에서 일을 했고 그 시기에 200달러를 내고 라파벨리에 있는 포도밭에 있는 오두막에서 지낼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본인의 셰프 경력을 쌓아왔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몸이 굉장히 탄탄해 보이거든요. 다부져 보이는데 취미는 복싱이라고 해요. 요리라는 게 먹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압박감을 풀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을 했고 복싱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백종원 씨가 이런 경력을 알고 있어서 안성재 셰프의 얘기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모수가 현재 없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 안 셰프의 경력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모수를 만들기 전에 이동민 셰프의 레스토랑 베누 오픈 멤버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베누라는 곳이 미슐랭 3스타를 받았다는 거죠. 이곳에서 많은 걸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겠죠. 그러다가 본인이 2016년 모수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 이건 미국에서 열었고 당시 미슐랭 1스타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죠. 이 모수가 무슨 뜻이냐 하는데 코스모스에서 따왔다고 해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살던 집 근처에 코스모스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모수를 가져왔다는 거죠. 코스모스가 이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모스라고 하기에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모스는 영어로 이제 나방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수로 본인이 변형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CJ그룹에서 투자를 받아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모수 서울을 열었는데 2019년에 원스타를 받았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투스타 그리고 드디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대망의 3스타를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모수 서울은 현재 휴업 중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금 연다고 하는데 이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자주 많이 즐기는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흑백요리사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안성재 셰프에게 투자한다는 사람은 줄을 설 것으로 보입니다. 흑백요리사의 최종회 녹화가 끝난 가운데 우승자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종 우승자 혹시 기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저도 뭐 알 수는 없어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미 소문들은 아름아름 나옵니다. 왜냐면 녹화가 다 끝났기 때문이죠. 특히 이게 해외발로 넘어오는 얘기가 많은데 성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스페인 이런 곳들은 지금 다 성우로 더빙을 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미국 드라마 더빙을 할 때 양지윤, 배한성 이런 식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맞죠? 주인공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스페인, 일본에도 그만큼 유명한 성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우가 맡은 사람이 결국은 우승자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성우들은 다른 성우들보다 몸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떨어질 셰프한테 몸값 비싼 성우를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는 어떤 것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앞서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오킹이란 유튜버가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본인이 이걸 발설했다는 게 알려져서 우승 상금 3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앞선 선례로 비추어 볼 때 미리 우승자가 폭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사실 우승자를 알고 보는 것보다는 결말을 모르고 보는 게 또 다른 재미가 될 테니까 흑백요리사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가 추후에 또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은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셰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엔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